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 좁은 국토에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그 원동력은 교육의 힘이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정말로 몇 번 네,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네, 처음으로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최고로 좋은 장소인데. 네, 아, 여기가 네. 이제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장소. 그치, 나 오늘 깜짝 놀랐어. 서울의 한 장학재단. 동경에 사는 제1제주인 좌옥화 여사가 이곳을 찾았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설립한 이 장학재단은 매년 제주 출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제1교포 1세들의 도움이 컸고 당시 좌옥화 여사는 유일한 여성 기부자였다. 좌옥화 여사님 같은 분들은 제1제주교포 1세대라고 합니다. 지금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일본에는 있는데요. 특히 1세대들의 마음은 거의 저희가 종교를 갖는 것 같은 제주도에 대한 애향심이 거의 그들의 신앙과 같았다. 그리고 최근에도 신문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제1교포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가 고향인 좌옥화 여사는 고향 손님들에게 기꺼이 장학기금을 내주었다. 돈이 많아 기부를 한 건 아니었다. 사업자금에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고향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있다. 그 사진들 지금은 다 거의 다 돌아가셨어. 다 1세들. 그러니까 아주 추억에 남네. 이때는 정말 다들 고생. 근데 이분들은 전부 재벌이야. 나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은행에서 빌려서 돈 내고.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고 싶어서. 왜냐면 우리 제주도가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학생들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고생하고 월세금을 못 내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서 장학금을 이제 왔다 가버리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 뭐 억지라도 좀 내자 하고 그래서 내가 기부했어요. 그런 마음에서 난 재벌에서 낸 게 아니고 나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이 낸 거야.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건너간 일본. 여느 제1교포 1세들처럼 고된 타국살이를 해야 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던 좌옥화 여사. 자신은 이루지 못한 공부의 꿈. 고향의 학생들은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누구보다 바랐다. 경량의 한국 현대사를 거치며 모질게 살아온 세월. 타국에서 흘린 땀방울은 고향을 밝히는 빛이 되었다. 올해 나이 85. 평생을 앞만 보며 부지런히 살아온 제1제주인 1세 좌옥화 여사.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족의 반대에도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간 당찬 소녀였다. 그때는 그냥 하여튼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았던 사람보다. 그런데 뭐 돈도 없고 우리 집은 뭐 가난하고. 그런데 그때 공부하고 싶은 것은 어머님이 혼자고 나 혼자고 외딸이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이제 먹여서 장래 내가 공부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공부로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 서울 간다니까 뭐 절대 반대예요 돈도 없고 뭐 지금 뭐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 거를 한 6개월간 어머니한테 그냥 졸라서 어머니 서울 보내줍소 보내줍소 양 보내줍소 보내줍소 그래서 어머니가 한 6개월 후에 이제 가라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그 어머니 친구 서울에 계시니까 아들 딸 차별이 심하던 시절 어머니는 어렵게 딸을 서울로 보내 공부를 시켰다 그러던 중 한국 전쟁이 터졌고 17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혹독한 타국살이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학으로 메이지 대학에 입학한 좌옥화 여사. 아버님, 형제들 전부 일본의 동경에 있어서 하여튼 일본 가서 우리 작은 아버지들한테 좀 돈 얻어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무사히 밀항해서 갔어.
근데 문화에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한 달 내로 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니까 괜찮다 싶어서 했는데 안 오고 사람 보냈어요. 일본으로 오라고. 등록도 없거니와 또 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독학을 내가 영어하고 수학은 독학을 거의 하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 민단에서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그 검정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이제 검정시험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학교 들어가게 됐지. 그래서 들어가게 됐는데 하여튼 그 저기 가슴만 떨렁떨렁하고 쫓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공부가 모자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 학비도 내기 어려워 결국 좌옥하 여사는 학업을 중단하고 교포를 대상으로 한 여행사를 시작했다. 그때 나이 31. 초기 자금 마련부터 여행사 허가를 받아 자리 잡기까지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홀로 세 딸을 키우고 미국 유학까지 보내며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다. I think my grandma is very one of the most generous person I've ever met before, and she's really energetic. She's definitely one of the strongest character in our family, and I respect her so much. I guess one reason is her passion for education. She cared for her children alone, you know, and I really respect that she was able to do that alone. And I really hope that I can be one of those people who will also provide that to my children as well. 여행사라고 해도 처음에는 귀국하는 사람들의 출국 수속을 도와주는 정도. 그러면서 서서히 회사를 키워나갔고 일본과 고향을 잇는 교두보가 되었다. 제1동포 1세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으로 꿋꿋하게 사업을 이어나갔다. 밀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으로 보내는데 수속할 사람이 없어서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인하고 그 관리청 사람하고 알아서 이제 여행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아,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제 더 이제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굉장히 세게 나더라고요. 나도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람이 되는구나 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열심히 그 후로는 했어요. 열심히 열심히 정말로. 교포들과 세계 곳곳을 다니며 세계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안목을 키웠던 좌옥화 여사. 지금은 도쿄에서 한국 가정요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타국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왔기에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일을 놓지 않는다. 우리 제일 높은 사람. 우리 주방장님입니다. 네오사. 오하요. 오늘 장사 잘 됐어요? 네. 어찌 다들 해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나요. 좋아요. 다 잘해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타국에 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건 고향의 음식만한 게 있을까?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정갈한 우리 밥상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지금도 가게 식재료 구입은 직접 할 정도로 정정하고 반찬 하나도 깐깐하게 챙긴다. 저 연세에 저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아, 저기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연세 되셔도 활동적으로 이렇게 어디든지 다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물건도 구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뭐 따라가지도 못해요. 끼니 있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고향 제주의 기억은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 이제는 쉬어도 되겠지만 부지런한 삶이 몸에 밴 까닭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일을 멈추지 않는다. 찾아오는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싶은 마음은 해가 갈수록 더 간절하다.
계속 한다는 것은 내 몸을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정신을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 뭐 80 뭐 4, 5 됐으니까 이제 좀 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 버듬도 그냥 자기 몸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언제나 좀 움직여야 내 자신이 좋을 거고 내 자신 내가 지켜야 되잖아. 병이 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든 도쿄의 밤. 오늘 좌오카 여사는 특별한 행사에 초대되어 길을 나섰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 동경본부의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 갓 30을 넘긴 나이에 입단해 지금까지 교포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오인기선에 있지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 한편으론 변화하는 교포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책임감도 앞선다. 1세, 2세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애국심도 많았고 지금 젊은 사람보다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로 이제 걱정은 많아. 2세, 3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보다는 적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열심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후세 자식들한테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걱정이 되지만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제주 여성으로 자부심이 강했던 좌오카 여사는 교포사회에서도 빛을 발했다. 20년 전 동경 제1제주부인회 설립을 함께했고 제1제주부인회 회장을 역임하며 제1여성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함께 고생한 교포 1세들과 선후배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세! 만세! 야, 정말 기분이 좋고요. 70년간 우리 민단이 이렇게 잘 되어왔다는 것은 모든 선배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뭐 선배님들의 이시를 받고 열심히 앞으로 70년, 100년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여름 제주를 찾은 좌오카 여사. 언제나 그렇듯 고향에 오면 가장 먼저 부모님 산소를 찾는다. 외딸이기에 더 마음이 쓰인다. 제가 외딸이니까 올 때마다 이거 오거든요. 안 오면 안 돼. 여기는 저희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함께 돌아가시고 엄마하고 나 둘이서 엄마가 나를 키웠지. 우리 아버지는 몰라. 고생도 32살인가 3살에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그럼.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많이 고생했어. 정말로 눈물이 나요.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만 해도 눈물이 나와. 아들을 낳지 못해 평생 마음의 한으로 남았던 어머니. 양자를 못 구하는 바람에 대가 끊길까 어머니 사망 신고도 못하고 몇 달을 울며 눈물로 보냈던 좌오카 여사. 딸이었지만 아들 몫까지 다하리라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 고향에 와서 집 지어드린 거는 아들도 집 못 지어주는데 딸이 지었다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머니 잔치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창생도 시장했지 의사도 했지 열 사람인가 남자들 모아서 쫙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절을 했어. 아이고 다들 다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딸 하나가 저런 아들 열나도 저렇게 못한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기분 좋았고 좋았겠지. 그래서 너무 그래서 그것이 내 추억이고 처음이고 막번이고 그래요. 억척같이 살아온 세월. 가장 후회되는 건 많은 시간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다니던 성당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할머니를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자가 됐고 즐거운 고향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다. 또 힘들게 모은 돈을 고향에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이곳 성당에서 배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학교 때는 성당에 다녀서 그냥 노래도 부르고 성당에도 다니고 일요일 학교도 이제 공부했거든요. 그때 우리 성당 회장님이 김성건 선생님이야. 사과가 여기 하나 있다가 사과가 하나 있으면은 자르면은 반드시 큰 거하고 적은 거 나온다 이거야. 큰 거 상대방에 주려는 거야. 적은 거 자기 먹어야 된다는 거야. 국민학교 때 내가 그게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기본이고 내 인생의 그 인생관이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뭐 하면은 상대방이 더 잘해줘야 돼. 고향 서귀포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각별했던 좌옥화 여사. 지난 2002년 서귀포 기적이 도서관 옆에 높이 8m의 시계탑을 세워 서귀포에 기증했다. 어머님 시계탑. 부모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하신 기념으로 이 시계탑을 서귀포 시민에게 기증합니다. 그 어머니가 여기서 그냥 일생 살고 나도 그래도 여기 뭐 일본 갈 때까지는 여기 있었고 해서 어머님하고 나 제일 같이 있었던 곳이 서귀포거든. 그래서 나 어머니 그래서 같이 이런 거를 해서 나 이름도 들어있고 어머니 이름도 들어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했지. 고향을 떠나 살았기에 더욱 애틋했던 제주 사랑. 특히 고향의 젊은이들이 큰 꿈을 가지고 세계 무대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젊은이여 뛰어라 세계를 향하여. 그 내가 경험과 모든 그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살아나갈 그 목적, 장래를 볼 때는 제주도만 생각 말고 정말 세계를 넓게 모든 것을 글로벌로 생각해가지고 그 좀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은 거야. 나는 제주도 사람들이 더 제주도를 떠나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남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이거를 붙인 거예요. 어렵게 돈을 모아 딸들을 국제학교에 보낼 만큼 교육열이 높았던 좌옥화 여사. 해외 어학 캠프를 통해 교포 학생들이 넓은 세계에 눈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세계적 안목을 키우는 것이 제주와 한국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좀 그 글로벌하게 그 좀 봐도 보는 것만 해도 다르거든요. 미국 가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해서 한 2, 30명 먼저 봐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요. 가서 이제 다들 이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싸우지는 못하지만은 정신적으로나 공부적으로나 실력으로는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뜻에서 우리 학생들을 이제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모집을 해서 우리 딸 그 전에 2개월 갔다 온 거 내가 힌트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행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미국 가서 공부시켜서 오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좌옥화 여사의 교육열은 제주 지역 인재 양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제주대학교 발전 기금으로 1억 원을 쾌척했고 제주의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뜻깊게 쓰이길 희망했다. 타지의 힘든 생활을 알기에 공부를 위해 먼 타국에서 찾아온 만큼 잘해줘야 한다는 게 여사의 마음이다. 이번에도 그 제주대학에 기부를 한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으니까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는 그런 그 신념이 상당히 강해요. 지금도 뭐 어디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히 훌륭한 제주도 여망진 마지막 좌옥화 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옥화 여사가 제주에 온다는 소식에 먼 길 마다않고 달려온 이가 있다. 여사는 일본에서 귀한 전공 서적들을 그에게 보내주었고
물씬 양면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 참 저는 행운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제가 그렇게 와서 이제 교수로서도 그래도 좀 정말 그냥 봉구만 타는 교수가 아니라 그래도 대학을 또 내 모교를 위해서 빛을 내는 데 좀 일조는 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줬다는데 이거는 또 우리 좌사장님이 그런 그 참 도전적이고 그 좀 정열적으로 살아온 그걸 제가 많이 배운 그런 간접적인 그런 큰 도움이 더 크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언제나 그립고 또 그리운 서귀포 바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빨래하고 물장구 치며 놀던 추억의 자구리 해안. 나이 80이 넘었어도 이곳에 오면 그때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 어머니하고 빨래 온 생각도 나고 여기서 빨래하고 물에 들고 어머니하고 야단 맞고 빨래 안 하고 물에 간다고 야단 맞고 근데 내 고향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내 인생에 정말 나는 일본에서 우리 애들 봐도 고향이 없다는 게 너무 불쌍해 자기 고향이 없잖아 일본에서 그냥 낳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건 언제나 변함이 없고 내 고향이 눈에 싹 있어서 아 내 고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내 고향이 최고다 좌옥화 여사의 인생은 괴롭고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괴로움이 있기에 성공도 할 수 있고 인생의 참맛도 알 수 있었다고 말한다 고향 바닷가에 다시 선 지금 힘이 다하는 날까지 나누고 베풀겠노라고 다짐해본다 그렇게 너무 없이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서 하니까 또 장학금도 내가 낼 기운이 더 강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얼마나 그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없는 사람 보면 그냥 뭐 좀 해주고 싶고 장학회 있으면 뭐 그런 기회 있으면 그냥 내고 뭐 하여튼 그 지금도 내가 지금 앞으로는 그래요 앞으로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먹고는 이제 어떻게 해서 사니까 그저 사회봉사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지금 너무 달려와서 수로로 천천히 나를 위해서 살자 그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봉사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봉사하고 그리고 없는 사람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해서 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65년 고된 삶이 녹아있는 정성어린 기부로 제주의 희망을 불어넣었던 좌옥화 여사.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이 시대의 위대한 어머니다. 굴곡진 역사 속 피와 땀, 눈물 섞인 삶을 살았던 그리고 고향 제주를 신앙처럼 섬기며 살았던 제일 제주인의 아름다운 초상이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에 위치한 한사찰. 제일제주인 1세 고명자 여사의 일주기 제사가 열렸다. 이쿠노쿠의 털을 잡고 4대에 걸쳐 뿌리내린 가족들은 할머니가 남기신 궤적들을 돌이켜본다. 우리 할머니는 제가 생각하는 여성분들 중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세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력도 그렇고 진짜 강한 분이시라고 제가 항상 느끼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제일 존경하는 분이세요. 참을성, 인내심, 그리고 사람들한테 베풀어주는 거 그런 거는 우리 할머니에서 많은 걸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제주 여성의 DNA가 어디 갈까? 할머니로 어머니로 또 선녀로 이어진 성실함과 인품. 거기에 음식 손맛까지 쏙 빼닮아 있는 손녀 양창숙 대표. 저는 제사상에 빈떡도 있었고 지름떡도 할머니가 하신 걸 기억은 하고 있었거든요.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안 하시고 못 하셨는데 그래서 기억 속에 그 기억을 찾으면서 만든 걸 할머니가 맛보시고 맛있다, 맛없다 그런 걸 평가해 주셨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제주의 삶과 정신을 고스란히 실천하셨던 할머니. 일주기 제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걸음했다. 할머니가 유난히 예뻐하던 손녀. 그리고 그런 할머니를 가장 많이 닮은 제주 여성,
바로 양창숙 대표다. 어릴 적에 제주도에서 물질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고생하시면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랑 일본에 건너오시고 6남매 키우시면서 한 번도 투정 안 부리시고 그 꿋꿋이 살아가신 진짜 제일 교포 중에서 그렇게 강한 분이 있을까라고 제가 항상 느끼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따뜻하고 뭐 자식들 빠지지 않게 뭘 챙겨주시려고 노력을 하신 분, 그 부분이 여자로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제일 제주인 3세 양창숙. 그녀의 이름 뒤에 꼭 붙는 별명이 있다. 바로 오사카의 한식 전도사. 홀대받던 김치는 한 해 5천 명이 찾는 유명 식품이 됐고, 한식을 기반으로 둔 음식들은 깐깐한 일본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정직함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 오사카의 한식 전도사 양창숙 대표를 만나본다. 한국의 문화와 추상이 다양하게 흐르는 오사카 이쿠노구. 그 가운데서 김치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다. 바로 양창숙 대표가 이끄는 이조원. 김치 공장에서는 배추와 양념의 상태 등을 파악해 맛있는 김치를 만든다. 코리아타운에서 김치 가게를 하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시작한 김치 장사. 그 시작은 미약했다. 김치를 뭐 조그맣게 그 만들고 그 생업으로 판매를 하는 공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아주 작은 구멍 가게에서 시작을 처음에 했습니다. 일본 외식 업계,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께 김치를 납품을 하는 그 공장이 세 군데 있고요. 그리고 한식을 파는 외식 부문이 25점포 있습니다. 제1제주인 1세대인 조부모님. 물 설고 말 설은 이국 땅에서 기반을 잡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성실함으로 이겨내시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다. 그러던 중 찾아온 위기. 무역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김치 장사를 도와야 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일단은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밤에 좀 일이 수월할 때 가야 같이 시식을 해주시길래 저녁 9시나 뭐 10시 가게 문 닫을 때 배달을 하면서 샘플 들고 그 영업도 같이 다니고 했는데, 그때 참 안 됐다, 젊은 여자가 왜 이런 걸 하냐고 하실 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이조원에서 주최하는 한국 요리 강좌가 열리는 날. 각가지 재료들과 양념들이 준비됐다. 지난 2011년부터 열고 있는 한국 요리 교실. 나라와 고베 등 먼 곳에서도 참석하기 위해 거름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今日は九州パンを日本の方にお家でも手軽に作ってもらえたらいいかなと思って、もう少し簡単にアレンジしたお料理を作ってます。 강좌마다 다른 음식들을 주제로 한다. 신선한 재료의 맛을 중요시하고 담백한 양념으로 제주적인 맛을 살리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일본인들에게 한식의 진미를 널리 알리고 싶어 시작한 한국 요리 교실. 참가자들의 호응은 늘 뜨겁다. 한국 요리 とっても 美味しくて, でも大好き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 お家で人を呼ぶ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して, パーティー料理にぜひ韓国料理を 提供したいなと思って、そして先生のところで習いに行きました。韓国の人たくさん野菜を食べはるんで、日本の人にもなんかいろんな食べ方を紹介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習い始めました。 양창숙 대표가 이끄는 이조원에서는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식 조리 식품도 판매 중이다.
찌개와 탕류는 물론 냉면과 부침개 등 400여 종의 음식을 생산하는 이조원. 그 도전의 밑바탕에는 올바른 한식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싶은 양창숙 대표의 포부가 있었다. 일단은 저는 이거를 시작하면서 올바른 한식에 대한 인식이 일본 분들이 아직까지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주 맵고 빨갛고 짠 게 한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그걸 좀 바꾸고 싶다. 그 의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시작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한식에 대한 인식을 가져주시면 우리 한식을 지금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많은 장기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에 대한 견고한 원칙과 목표는 꾸준한 메뉴 개발에서도 드러난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정통 한식의 기본은 놓치지 않기에 노력하는 양창숙 대표. 일본에서도 통할 수 있는 한식의 개발, 주소비자층의 수요와 취향을 파악하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 저희가 한식을 만들면서 기본 바탕은 지켜나가면서 항상 충실하면서 그러면서 일본 현지인들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R&G 좀 약간 현지인들에게 맞는 맛으로 바꾸는 거 그걸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에 대한 양창숙 대표의 뜨거운 열정은 폭넓은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에 결성된 무궁화 한국 요리 연구가 모임, 한국 요리를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한국 요리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궁화와 일본에 살고 한국의 사람, 일본의 사람, 젊은 사람, 全ての人が参加できる料理研究家グループです。料理をこよなく愛してみんなで研究をしている研究グループなんですけれども、月1回皆さんと一緒に楽しくワイワイやってます。韓国料理とは辛いだけではないっていうところを日本の方にたくさんたくさん知ってほしくて、この会に入っております。 이조원 본사를 찾았다. 매주 월요일 아침 9시면 전체 회의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한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푼 후 이어지는 양창숙 대표의 조회사. 明るい皆さんの次のグローバル化社会の中で明るい職場作り、個人もそうやし会社もできていくと思いますので、ちょっとそこも念頭に置きながら、いつも一緒に仕事しとってなんか分かれへんけど、 実は 10年 後 20 年 後 見た時に違う先が見え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私たちもそうですし彼らもそうやと思ってますので、そのように作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작은 김치 가게가 연매출 35억 엔의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또 거기에 막 여성의 社長ということですごく親近感も ありますし、お話がしやすいので、もっとここで働いて韓国と日本の料理とかのお伝えもしていきたいし、一つは非常に多彩な人です。社内の仕事はもちろんですけども、いろんな外部にも日本の企業人の方、 いろんな友人の方含めまして、いろんな方とお仕事、いろんな活動をされております。はい。 여성에겐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본 요식업계. 양창숙 대표는 당차고 성실한 제주 여성의 기질로 20년간 묵묵히 걸으며 입지를 다졌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메뉴 개발과 브리핑, 손님 기호와 보안 사항을 파악하는 등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철저히 손님들 그 희망 사항이라든지 요구하시는 거는
끝까지 요구를 들어드리는 거, 그 약속은 철석같이 지킨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지금 그 요건으로 이사로 일하는 가족 형제들이 서로 담당하는 걸 따로따로 담당하면서 다 같이 제 몫을 해준 것 때문에 팀력, 예,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양창숙 대표가 쯔루아시 시장에 들렀다. 이조안의 뿌리가 시작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 익숙한 모습으로 식재료들을 살피고 구입한다. 안녕하세요. 이쯤 아리가토고자이마. 시장의 성이란 언제 와도 따뜻하고 기분 좋게 반겨준다. 걸음을 돌려 향한 곳은 바로 쯔루아시 1호점. 캐비치도 下に 混ぜるのが ちょっと難しいので 今 キャベツ 何 グラムやったっけ? 180g です 180? なんかちょっとね 私はこれ 改善したらい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ね ちょっと言っといてなっつね 店長会議の時に 양창숙 대표의 깐깐한 메뉴 개발과 레시피 관리에는 다 이유가 있다. 힘든 이국 생활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들은 지점장들에게도 늘 강조하는 부분이다. 여기가 イクノクの在日韓国人もいっぱいおって今は韓国に興味がある人たちがここの町に集まるじゃないですか。集まる中で誤った 韓国の知識だったりとか韓国の食について言うんじゃなくて本当の素晴らしさとか本当の意味とかを柔の力で伝えてあげれる力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 화려하고 세련된 변화 대신 처음 그대로의 소박하고 정겨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쯔루아시 1호점. 이곳의 존재와 지속은 양창숙 대표에겐 든든한 힘이 된다. 지금부터 1세들이 남긴 걸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한식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을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가게는 아주 조그만하고 그 볼 거는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기는 정말 정성과 열정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손님들이 참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곳이라서 맛깔스러운 음식은 물론 푸짐한 정이 살아있는 식당. 이조원은 오사카의 명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제일교포들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도 일본 속 한국을 맛있게 알리고 있다. 아, 여기는 진짜 단골 손님들이 많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오사카에서 한식을 먹으려면 이즈원에서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단골 손님들이 또 다른 손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그렇게 사람의 인연 그런 걸 잘 맺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한국 요리 교실을 찾았다. 수업을 받는 대상은 다름 아닌 어린이들. 재료의 준비부터 차근차근 아이들이 직접 하도록 한다. 아노네, 타베레루, 3つ 食べるから 自分で食べれるぐらいの量を作って, 네, 握って, 先にお水つけてね. おうちではやったことある? おうちでは塩つけるやん。 근데 뭐 겨우와 고한의 맛이가 와かるように 시어 つけへんで. 그러나 좀또 どれぐらいの 量이 있까야とか? これぐらい. これぐらいでしたら 자신이 食べれる ぐらいの 量이 なるかな?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 음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은 다양한 줄기로 뻗어가고 있다.
ぎゅーってしてあげて。優しくぎゅー。ほんでひっくり返してぎゅー。そうそう、優しく。あ、저희회사사후に、あ、바른먹거리음식을지키는것그리고사람들을지키고어린이들을지켜나간다이게제저희회사의사훈이거든요그렇게생각하면올바른먹거리를지킨다는게미래애들한테우리가남겨줘야되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애들에게바른음식문화그런걸접할수있는그런마당이꼭필요할것같아서이거를시작을했어요이처럼한국요리교실은남녀노소불문하고모두에게열려있다아무리바쁜와중에도한국요리교실은절대멈추지않는다한국요리에대한관심을키우고경험을높이기위한노력양창숙대표는왜이같은노력을지속하는것일까회사일은열심히하고매출도올리고이익금도창출하는게회사의목표이기때문에그거를하면서그이익을창출한그대가결과물을어디에쏟아내는가그거는저는내가족이고내직원들이고내주변에있는사회에그환원하는게옳은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또열심히제가일을하고이익을창출해서사회에그거를환원할수있는방법의하나가이요리교실로알고있어요바쁜일과가끝나고맞는저녁시간집에서는영락없는주부인양창숙대표오늘의메뉴는뜨끈한콩나물국과감칠맛이일품인갈치구이다責任感が強くて怒ったら怖いけどちゃんと忙しいけどなんか頑張ってる子供たちは面倒で家ではお弁当を作ったり毎日毎日おいしくご飯作ってくれていつも子供たちをちゃんと見てくれています몸이열개라도부족한상황에서도늘가족들을살뜰하게챙기는양창숙대표늘가족들을위해헌신했던제주어머니들의표상이오롯이양창숙대표에게서묻어난다항상요리를할때는애기들은이제일본식나는한국식항상두종류로요리를해가지고항상내입맛에맞는요리를충성도해주는게너무너무고맙고또내가쉬는날이라든지절대로나에대해서이제뭐잔소리라든지간섭을안하니까너무너무좋지나로서는 、네、 늦은밤다시이조원대표양창숙으로돌아온시간누군가는최고라고자부할수있는성과에양창숙대표는여전히목마르다지금음식을알리는거는그냥강요는안된다고생각해요그분들의입맛을사로잡힐만한그마음을이렇게돌릴수있는뭐가필요하기때문에문화의침투문화적인뭐영향같은거그런게필요하다고생각하고서로다른걸인정해주는마음그런것도참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다르긴하지만공유할수있는거공감할수있는거그런걸여기있는일본분들한테많이많이보급을해드리고싶어요제주음식은양창숙대표에겐뗄래야뗄수없는보물많은사람들에게한국음식그중에제주음식의우수성을알리고공감하기위한노력은꾸준한요리책발간으로이어왔다한국의음식그안의가치를알리는길이조원양창숙대표는그길의끝에서어떤것을이루고싶을까제꿈은일본전국에서김치란게건강식품으로
국민 식품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한국 식품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게 아니고 여기 현지인들이 그 인정을 하는 발효식품, 건강식품으로 김치가 더 인정을 받는 거, 그게 제일 제 꿈이거든요. 그거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 기본을 잃지 않으면서 여기 일본 현지에 맞는 그런 김치를 창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 않은 길, 참 견고하게 왔다. 민족의 문화와 혼이 담겨있는 음식. 양창숙 대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일본의 한국과 제주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정성을 다해 꽃피우는 한식의 가치. 제1제주인 3세 양창숙. 그녀가 전하는 깊은 맛과 향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